침 뱉는 게 인사라고? 침 뱉는 행위는 예의 바른 인사 또는 감사의 표시로 여깁니다. 라니 무슨 소리야 이거? 듄 속 에너지 알아보기. 이번에는 영화 속에 나온 재생에너지 활용에 대해 알아봅시다. 그래서 듄이 뭔데? 듄은 SF 대하소설 원작이 있는데 그 소설이 스타크래프트, 스타워즈 시리즈, 바람의 계곡 나우시카 등 수많은 소설, 영화, 만화, 게임, 음악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친 스페이스. 자, 라떼 마냥 우유 먹을 때 제티 때문에 싸운 것처럼 사막에서 가루 가지고 싸우고 권력 행사하는 그런 단순한 영화가 아닙니다. 옛날 작품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대단한 세계관,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가루 스파이시를 가지기 위해 정치 싸움까지 벌이는 사람들, 그리고 그 중심이 되는 행성 아라키스를 구하는 스토리입니다. 몇 번이고 불발된 개봉 때문에 37년 만에 개봉한 듄은 정말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 편이 언제 나오는지 정말 기대가 많은데요. 이번 무비에서 다룰 영화 듄! 듄에서 나오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무비에가 선택한 재생에너지 아이템은 스틸 텐트와 스틸 슈트입니다. 이 두 가지 아이템 모두 수분을 재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아라키스는 물이 귀한 행성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아라키스에서는 수분을 신성한 것으로 여깁니다. 영화에서 프레멘이 왕을 만나 침을 뱉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 역시 프레멘들에게는 자신의 물을 나눠주는 행위이므로 예의 바른 인사 또는 감사를 표시하는 법입니다. 스틸 슈트는 프레멘들이 입고 있는 옷입니다. 물이 부족한 행성에서 사는 프레멘들은 스틸 슈트를 이용해 체내에서 나는 수분을 모아서 정화하여 깨끗한 물로 만듭니다. 이 체내에서 나오는 물에는 침, 피, 소변, 땀 등이 전부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생존에 도움을 주는 슈트입니다. 영화에 나온 모든 프레멘들은 늘 이 옷을 입고 생활합니다. 스틸 텐트는 사막에서 잘 수 있도록 해주는 텐트입니다. 생존 키트에 꼭 들어가는 아이템이죠. 스틸 텐트를 사용해 잠을 자면 자면서 공기 중으로 나온 모든 수분을 재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영화 속에서는 등장인물이 울고 나서 다음날 그 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며 쓰게 웃는 장면도 나오죠. 영화 듄을 보다 보면 그들의 문화는 정말 많은 것들이 신기하고 멋집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종의 이유로 인공지능과 자동화 로봇을 쓰지 않고 아라키스 행성에서 나오는 스파이시를 이용해서 미래를 예지하여 우주 항해를 하기도 하고 생명을 연장하기도 합니다. 세계가 아예 다르지만 아라키스 행성을 우리 지구가 발견했다면 어떻게 해서 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를 쓸 수 있을지 알아봅시다. 들어가기에 앞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알아볼까요? 재생에너지란 재생 가능한 자원, 즉 햇빛, 바람, 비, 조수, 파도, 지열과 같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적으로 보충되는 재생 가능한 자원으로부터 수집된 에너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통틀어 부르는 말로 화석연료나 핵분열을 이용한 에너지가 아닌 대체 에너지입니다. 아라키스 행성에는 정말 많은 바람이 붑니다. 그 바람으로 우리는 에너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바로 풍력발전소를 통해서 말이죠. 풍력은 친환경 에너지로 바람이 많이 부는 곳이라면 깨끗하고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해낼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경주, 영덕, 대관령, 제주 등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의 입지적 장점을 살려 여러 개의 풍력발전기를 설치하고 풍력발전단지를 이루고 있습니다. 풍력발전기는 바람의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장치입니다. 풍력발전기의 날개를 회전시키면 날개에 회전력이 생기는데 바로 이 회전력이 전기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풍력발전기를 이용해 생산되는 풍력에너지는 어느 곳에나 산재되어 있는 무공해 바람을 이용하므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 또한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면서 대규모 발전단지의 경우에는 발전 단가도 기존의 발전 방식과 경쟁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풍력발전은 환경과 경제적인 측면에서 유리하지만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초속 5m 이상의 바람이 지속적으로 불어야 합니다. 아라키스 행성의 안성맞춤일 수 있겠네요. 물론 위험하게 모래폭풍이 부는 지역은 안되겠죠? 아라키스 행성의 태양광은 어마무시합니다. 우리는 이 태양광으로 에너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소를 통해서 말이죠. 태양전지를 이용하여 태양광 에너지를 모으고 전기를 생산하는 시스템을 갖춘 발전소로 무공해이며 무제한적인 태양광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유지 및 보수가 간편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독도에도 태양광 발전소가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소는 빛을 직접 전기로 변환하는 광전지 모듈이 존재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태양열 발전소와는 구별됩니다. 태양과 태양열 두 개를 많이 헷갈려 하시죠? 태양광, 태양열, 두 에너지 모두 태양을 이용하지만 태양열은 빛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변환하는 것, 태양광은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것입니다. 태양광을 사용한 곳은 손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가로등, 전광판 또는 건물 옥상, 베란다 등에 설치된 시설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상뿐만 아니라 물 위에 설치된 수상 태양광 발전소도 등장하여 설치 가능 지역을 확장시켜가고 있습니다. 급격한 재생에너지 보급의 확대에 따라 대책도 필요하겠죠? 산지 훼손 방지를 위한 일시 사용 허가 제도와
주민 간의 입지 갈등 해소를 위한 사업 사전고지 및 환경영향평가 우선 실시 등의 시스템을 정부 차원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어 올바른 재생에너지 확충을 위한 노력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화와 기술은 빠르게 발전해왔고 앞으로는 더 빨라질 겁니다. 그 발전에 따라 우리는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지만 우리가 주로 쓰는 연료들의 양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머지않아 고갈되겠죠. 또한 석유, 천연가스 등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아 온실효과에 의한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큰 원인입니다. 우리가 지구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새로운 에너지를 발견하고 개발하고 관심을 가져야 하겠죠? 영화 속 에너지가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물어봐주세요. 다음 영화 속 에너지는 당신을 위한 영상일 수 있습니다.